안녕하십니까. 스바 2001기도 2001법문. 아, 부처님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전했는가. 50권 자바함 1362경 1017회차 서열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연경에서 부처님 출가의 동기가 되는 사문유관 가운데 동쪽문으로 나가서 지팡이에 의존해 간식 얻는 눈을 보았고요. 남쪽문으로 나가서 팔다리가 뒤틀려 신음하는 병든 자를 보게 됐죠. 오늘은 이어서 서쪽에 있는 문의 성루에 올라가게 되는데 태자의 의지와는 달리 늙고 병든 자들을 고통 속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묘안은 떠오르지 않았고 태자의 번뇌는 나날이 깊어만 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무능을 한탄을 하면서 깊은 고뇌 수렁에서 헤어날 줄 몰랐던 태자는 너무나 힘든 고통을 되새기면서 성 안에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도성 서쪽에 있는 문의 성루에 올라서 깊은 시름 속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성문을 빠져나가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것은 하나의 시체를 상여에 싣고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그 뒤를 시체의 처자인 듯한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따르고 다시 또 그 뒤를 일가 친척이나 친지되는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따르고 있었어요. 저것은 죽은 사람이 아닌가? 죽는다는 것이 저와 같이 슬픈 일인가?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아직까지 늙고 병드는 고통의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저러히 죽음을 두고 슬퍼하는 저들의 고통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다르타 대자는 이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실제로 목격을 하게 되죠. 또 한 번의 커다란 충격 속에 빠지게 됐어요. 물론 대자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닌 것은요.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선생님으로부터 사람은 죽으면 흙이나 물이나 불과 바람의 지수와 풍 네 가지 요소로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는 했지만 이제야 비로소 실제 죽음을 목격하고 보니 지금까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은 그 어떤 중요한 것이 빠지고 있는 듯한 생각으로 죽음이란 그리 단순하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태자는 자신도 모르게 성문을 빠져나가서 그 상해의 슬픈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람이란 자연의 조화로 태어났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버린다는 그런 윤회의 반복인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애통해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늙고 병드는 것보다 죽음이 훨씬 더 큰 고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후 상해 행렬은 반강가강에 도착을 했죠. 여자들은 그 장송에 참여할 수 없는 듯 멀리서 통곡을 하고 있었고 강가에는 다비만 전문적으로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체의 머리는 강 쪽으로 향해지고 하얀 옷이 입혀지더니 이내 장작더미에 올려서 장작 아래 집더미에 불이 붙여졌어요. 순식간에 불길이 타오르면서 시체의 타는 냄새가 사방으로 진동했고요. 시체의 몸은 대부분이 수분이라 수증기가 되어서 공중으로 뿌옇게 뭉게 날아올랐죠. 시체의 살갗은 불 속에 타면서 공기 속으로 흩어져버리고 얼마간의 기름이 흘러내려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뚫고 땅에 떨어져 흙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하얀 뼈만 남게 되었지. 그러자 그 다비 예식 전문가는 망치로 그 뼈들을 두들겨 가루를 만들고는 유족에게 그것을 전하자 몇몇의 유족들은 강물로 들어가서 흐르는 강의 한가운데로 뼈가루를 던졌어. 잠시 후 시체의 주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처절하게 울부짖던 통곡의 소리도 사라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듯이 아름다운 반강강한 다시 고요가 찾아들었죠. 자, 스바 이천일기도 이천일본문, 부처님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전했는가, 50권 자반 1362경 101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